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하, 여보. 아, 왜요? 여보야. 왜요? 내가 정말 반찬 투정은 안 하고 싶었는데, 어? 지금 일주일째 같은 미역국을 먹고 있어. 이 미역국만 지금 일주일째 먹고 있다고. 난 그리고 오늘 회사 쉬는 날인데 꼭 이 미역국을 쉬는 날까지 먹어야겠어. 아 여보, 미역국이 얼마나 몸에 좋고 건강에 좋고 피부 미용에도 좋은데 미역국 많이 끓여놔서 많이 먹으면 좋지. 아니 나 지금 우리 이거 일주일 동안 먹어가지고 미역이 다 자랐잖아. 맞아. 그럼 우리 초록 인간 되겠어. 초록 인간. 맞아. 맛없다. 아 그럼 뭐 어떡하자고요? 애들아 하나 둘 셋. 맛없다. 맛없다. 다른 걸. 아 알았어 알았어. 맛있는 거죠? 맛있는 거. 먹을 거. 집에 미역국밖에 없는데 근데 어떡하지? 집을 그럼 뭐 외식을 해야 되나? 어? 아. 외식.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뭐 어디가 좋을라나. 여보 뷔페 어때요? 뷔페 좋은데? 뷔페 가자 그럼. 그래 애들아 뷔페 가자. 그 여러 가지 막 먹을 수 있잖아. 그치 여보? 뷔페라 뭐야? 뷔페라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비빔밥 페스티벌? 비빔 카페가 아니고 뷔페란 거 말이야. 자, 뷔페 딱 들어가면 말이야, 막 음식들이 여러 가지 각국 각색의 여러 나라 여러 나라 음식들이 쫙 깔려 있어. 맞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너희들이 거짓말. 접시를 들고 거기다가 접시 안에다가 음식을 담아서 너희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담아서 먹으면 되는 거야. 잠깐 접시에 그 전 세계 음식을 담는다고? 그럼. 저기 맛있는 거 많으니까 뭐 과자도 있고 막 디저트도 있어. 막 아이스크림도 있다고. 그런 걸 접시에 담는다고? 너희들이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되는 거야. 요래.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것 같구나 그거. 자 어쨌든 한번 이제 우리 뷔페 가자고. 나중에 뷔페가 새로 그 신장 개업했다는데 거기로 가자고. 오 좋네요. 오, 좋네요. 마침 잘 됐다. 뷔페 가자. 요리야 가자. 빨리 나와. 뷔페. 뷔페. 자 뷔페. 뷔페는 여기일 걸. 아 뭐야 안쪽 아니야? 아 나 뷔페 가서 뭐 먹지? 아 나는 뷔페. 난 소고기 먹어야겠다. 나는 뭐 먹지? 떡갈비 같은 거 먹어야겠다. 좋았어. 난 라면. 라면. 저 라면을 먹는다고? 뷔페 가서? 응. 어디든 가자. 나는 햄버거 먹을 거야. 오오. 야 여기가 뷔페인가 보다. 오오. 여기가 뷔페란 곳이란 말이지. 맞아, 맞아. 빨리 먹자. 너희들 먹자, 뷔페 먹자. 처음이지? 어? 어? 깜짝 놀랐구나. 야 여기, 여기 음식들이 보이니? 이렇게. 우와 맛있겠다. 아빠 그럼 이거 이 음식들 다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 먹으면 되는 거야? 아예 그럼. 근데 일단 먼저 계산부터 해야 돼. 아 너무 좋아. 빨리 하고 와요.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저희 네 명이고요. 네. 일단 비용은 아 여보 그 어디 있어 그 지갑에서 4만 원만 꺼내줘. 지갑에서 4만 원이요? 아 한 명당 만 원이죠? 한 명당 2만 원입니다. 아, 아이 너무 비싸. 안돼 3만 원에. 한 명당 3만 원으로 하죠 그럼. 한 명당 3만 원으로 주세요. 아 그러지 말고. 네 명으로 3만 원 해. 그러지 말고 4만 원에 합시다. 만 원만 더 드려. 아 4만 5천 원. 4만 5천 원. 그만해. 그만하세요. 아 여기 가져가세요. 4만 원 감사합니다. 네. 아, 맛있게 드세요. 애들아야 자리 앉자. 자 여기 앉으렴. 어, 예. 자 이 접시 있지? 아. 이 접시에 너희들이 먹고 싶은 음식들을 담아서 먹는 거야. 알겠지? 좋았어. 아 잠깐만 아빠는 먹기 전에 화장실 좀 가야겠어.
아니 미역국만 먹어가지고 이게 속이 안 좋대. 아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아이 갔다 와요. 아 여보는 안 갈 거야? 나도 뭐 워밍업상 갔다 오지 뭐. 아, 화장실 애들 좀만 기다려. 아이. 아빠 엄마 화장실 금방 갔다 올게. 그래 금방 갔다 올게. 아 아저씨 화장실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어디에요? 아 화장실 나가셔서 왼쪽으로 꺾으시면 있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아유 화장실 너무 급해가지고 왼쪽으로 꺾으라고 여긴가보다. 아유 화장실 그치. 급해라. 잔뜩 먹기 전에 배를 비워야 돼요. 아유 그럼 유리야. 아빠 엄마 언제 와? 이 사람들이 저 음식 다 먹으면 어떡해? 아 어떡하지? 우리 그럼 이거 그냥 우리가 가서 한번 해볼까? 우리가 그냥 날려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접시에 닦아 하는 건데 어떻게 한 거지? 아 혹시 여기 접시에 솔직히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막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한 돈 2만 원에 그럴 순 없지. 혹시 이 접시에 모든 것을 막 담아와가지고 두 시간 동안 막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까 분명 아빠한테 내가 말했을 때 분명 접시에 모든 음식을 담으랬어. 맞아. 저기 있는 사람들도 많이 포와서 먹잖아. 그래 좋았어. 그러면 우리는 이 접시에 모든 걸 건다. 모든 걸 건다. 자 출발 나오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저 음식이에요. 손 대지 마세요. 나오시라고요. 안돼 뭐 너무 안돼. 뭐가 가 이 어린 놈의 자식에. 잡아가지고. 아, 좋았어. 이것도 담고, 이것도 담고. 나오세요. 뭐, 누리야. 너 분명히 남김없이 다 먹겠지? 당연하지. 나 못 믿어. 우리 그럼 가서 이거 다 먹자. 다 먹자. 짱. 아, 보자. 어? 뭐야? 방금 분명히 음식 내가 쌓아놨는데 왜 음식이 하나도 없어? 이거 뭐야? 누가 이렇게 많이 먹은 거야? 분명 이렇게 음식 다 쌓아놨었는데. 아 이상하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어허? 여기도 음식이 쫙 없잖아. 뭐지? 저 사람 뭔가 많이 먹게 생겼는데. 저기 먹방 BJ 손님 혹시 그 저기 있던 음식 혹시 많이 드셨나요? 무슨 소리세요? 저 지금 방금 들어와서 먹지도 못했는데요. 아 그래 아 실례했습니다. 아휴 이거 오늘 다 날아갔네 번 돈. 아휴 너무 적자야 오늘은. 이제 먹어볼까? 뭐 요런 토끼라서 많이 먹는구나 야채를. 당연하지. 싸워봐야지. 저 여러 개 내가 일부러 여러 개 갖고 왔으니까. 갔다. 얍얍얍. 어우 도대체. 아 어느 손님이 도대체 이렇게 음식을 많이 가져간 거야? 꽝당마당. 아 뭐야? 저 손님. 왜야? 아 선생님 이거 다 드시지도 못할 건데 이거 이렇게 많이 가지시면 어떻게 돼요? 저 장사 말아 먹으려고 그래요. 저 먹을 건데. 아 나 못 먹자. 이거 어떻게 먹어 당신보다. 이거 근데 이게 더 이거 원래 있어요. 이거 원래 접시 한 접시에 다 담아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돈 냈는데. 맞아. 아니 여러 번 갔다 오면 되지. 그 한 번 갔다 오기 귀찮아가지고 그래요. 무슨 선생님? 여러 번 먹을 수 있어요? 아 계속 가져다 먹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냐고요 선생님? 아니 저희 아빠가 그 뭐야 그 한 번에 접시 하나에만 먹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 이것도 이 가져가가지고 다시 팔 수도 없고 이씨. 아 오늘 망했네.
아 손님 나가요 빨리 나가요 나가 어? 아저씨 왜 그러세요? 아 우리 장사 다 망쳐놓고 뭔 집 손님이야 야 나가! 아 손님도 아니야 나가! 우리 가게 다 망쳐놨어 나가 아 왜? 아유 화장실 다 썼네 아유 여보! 아 빨리 뷔페 가서 빨리 맛있는 고기 먹자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아, 빨리 그래. 가자 많이 먹으려고 나 완전 미안했어 진짜 그럼 아, 그럼 아 왜요 아 빨리 아니 애들이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네. 어 전부 다 가져가가지고 어 자기 자리만 놨다니까 딴 손님들 못 먹게 아 먹을 수 있다고요 어 진짜 접시에 음식이 하나도 없네 어 아 뭐 얘들 부모님이시오? 아 네 그런데 어 아 그럼 당신들도 나가 아 저 어? 아 저 무슨 발음 보세요 우리 장사 다 말아먹고 얼 출입 금지야 오지마 아 나 밥 못 먹었는데 아이 배고파 죽겠는데 아이 배고픈데 야 봄수 요로를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이거 그 접시 하나에 한 번밖에 못 먹는 줄 알고 접시 하나에 여러 개 담으려고 그래 맞아 접시 안에다가 모든 음식을 다 먹었다? 이런 바보 멍청이들 뷔페는 어? 여러 접시에다가 조금씩 담아가지고 먹는 거라고 왔다 갔다 먹으면 되는 거라고? 아빠가 접시에 다 담아야 된대 아빠 안 했잖아 맞아 아이 망했네 나 우리 아빠는 배고파 죽겠는데 너희들이 밥도 못 먹고 어? 아이 나도 배고픈데 에이 빨리 집에 가자 에이씨 배고파 죽겠네 아 배고파? 어 배고파 그러면 왜 아까 주머니에 넣는 돼지고기 있어 돼지고기 주머니에 넣는 이거 주머니에서 가져온 거야? 돼지고기 있는 접시에 안 들어가더라 어? 그래서 가져왔어 돼지고기 있는 접시에 안 들어가서 주머니에 담아왔다고? 이거 엄청 많이 담았네 집에 가서 구워 먹자 더 가자 얘들아 야! 우리 음식 가져갔지? 아니에요 안 가져갔다고요